때.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짐,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복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있어요. 소파가 있고, 네, 여기는 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2번은 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이네요. 여자가, 예, 가방은 남자가 이렇게, 카트라고 하죠? 그 위에 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여기는 뭐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죠? 열쇠를 들고 있어요. 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방을 예, 도와주고 있죠? 또이 상황은, 요걸 보면, 아, 어디일까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디에서 자요? 호텔에서 자죠? 호텔 프론트라고 하죠? 안내 데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방을 옆에 두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손에 보이세요?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공통적인 건 호텔, 숙박.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공통적으로 보면 가방이 있어요. 가방. 그러면 가방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잘 들어봅시다. 3번.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나왔죠?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바로 찾으셨죠? 자, 열쇠, 여기 있어요. 손님 방은 302호예요. 그리고 여자가, 아, 짐이 좀 많은데요?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옮겨드릴게요는 다 맞을 수 있겠지만, 열쇠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이어야겠죠? 여기 1번에도 열쇠는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2번도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3번도 여자. 그러면 뭐볼 것도 없이 4번이 답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었던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손님 방은 302호 고요. 그렇고요. 계속 이야기를 할때 고요. 이렇게 쓰죠?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예,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 방은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면 302호로 가세요. 이렇게. 고마워요. 네,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짐. 짐은 가방이죠. 가방을 짐이라고 하죠. 네, 가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짐이라고 안할 거예요. 그냥 가방 하나예요. 하지만, 예, 여행 가서, 이 여자는 오랫동안, 예, 그 여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방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짐이 좀 많은데요. 이러면 자기가 들고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럼 호텔에서는 보통 도와주죠. 그래서 도와주시겠어요? 하니까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그 옮겨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그 제복을 입은 이게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네, 열쇠를 들고 있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했으니까 거기 있습니다도 아니고 저기 있습니다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자, 이렇게 대화할 때는 이, 그, 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그 방향을 찾으면 금방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요. 4번이 되죠? 손님 방은, 자, 요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호텔에서 안 됩니다. 직접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나요? 그런 호텔 가기 싫죠. 네. 서비스가 좋아야 호텔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할 뻔했어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